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비상사태를 선포한 일본 내 감염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는 와중에 주한 일본 대사가 한국을 극찬하고 나섰습니다. 4월 9일 도미타 일본 대사는 서울 성북동 주한 일본 대사 관저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일 협력과 관련 한국은 일본의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일까요? 지난해 12월 부임한 도미타 대사가 한국 언론과 인터뷰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난달 3.1절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일본과 중국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력 대상으로 거론하면서 함께 위기를 이겨내고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위해 같이 노력하자고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은 이런 한국의 제안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3.1절 바로 며칠 뒤엔 한국인 입국 금지를 발표하며 한국과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지금 태도가 급반전되었습니다. 도미타 대사는 양국은 이웃나라로서 또 국제사회의 리더로서 감염증 극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를 모두가 기대하고 있으며 필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와서 일본 내 감염 상황이 심각해지자 한국에게 도움 요청이라도 할 것처럼 뉘앙스를 풍겼는데요. 도미타 대사는 한국의 대응 노력에 대해 한국은 단기간에 선진적이고 뛰어난 방역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면서 특별 입국 절차 도입이나 확진자 경로를 신속하게 공개하는 등의 방법도 각국이 배워야 할 방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국민들 모두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데 대해 정말 큰 경의를 표한다면서 실제로 한국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걸 그렇게 잘 알면서 지금까지 한국에게는 말도 안 되는 대응을 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울 따름인데요. 그러면서 한일 협력이 이미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우선 마다가스카르, 케냐, 필리핀 등에 있는 자국민 대피 상황에서 한국이 주도해 마련한 전세기에 일본인도 탑승했다면서 제3국에서 한일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든든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외지에 있는 일본인들을 도와준 상황인 것인데 협력을 했다는 것은 조금 단어 선택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호간에 도움을 주고받거나 힘을 합해야 협력이라고 하는데 일본은 한국에게 대체 어떤 도움을 준 것일까요? 일본 내 감염 상황이 심각하니 한국인들이 일본에 입국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한국인들을 도와준 것으로 봐야 할까요? 실제로 일본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한국이 대신해주는 상황이 발생하자 일본인들은 한국에 감사하다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5일 일본의 한 트위터 계정에 케냐에 머무르는 일본인 친구의 이야기라는 글이 게시됐습니다. 케냐에서는 이미 국제선이 모두 중단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던 일본인들을 한국의 전세계에 태워주었다는 글이었는데요. 해당 트윗 작성자는 멀리 아프리카에서 꼼짝 못하는 일본인에게 옆 나라니까 라고 말 걸어주는 한국인이 너무 고맙다라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도움으로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례는 케냐뿐만이 아닙니다. 필리핀, 카메룬 등에서도 항공편이 없어 발이 묶였던 일본인들은 한국의 전세기 덕분에 일본으로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이달 3일 필리핀에서는 한국 전세기에 일본인 12명이 올랐고 6일 케냐 출발 항공편에서도 일본인이 약 50명이 같이 출국했습니다. 카메룬에서도 양국이 공동으로 전세기를 마련해 일본인 56명이 함께 귀국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대다수 일본 누리꾼들도 자국민을 안전하게 데려올 수 있게 도움을 준 한국에 큰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일본 누리꾼들은 한국 사람들은 역시 너무 친절하다. 친절히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반일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건 일본 정부에 대한 말이더라. 일본 정부는 국민 목숨을 지키지 않고 뭐하는 것인가? 코로나 끝나면 나도 한국에 가고 싶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 사태와 관련해 선진적이고 뛰어난 방역 시스템을 구축해 방역 선진국의 위상을 세운 한국이 마음 씀씀이에서도 선진국다운 모습을 보여 전세계 모범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반면에 일본에서는 확산을 막아야 할 경찰들이 음주회식을 벌이다 집단 감염이 되는 등의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일본 내에서도 아베 정부의 늦장 대응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80% 이상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 지지율도 39%로 급락하며 아베가 꿈꾸던 세상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벌어지는 여러 상황들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대응은 계속 비교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잡다한 이슈와 지식들을 재미있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